최근 넥슨 메이플 스토리 게임의 다수 게임 영상에서 남성을 혐오하는 집계손으로 인해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이런 와중에 28일 오전 11시 넥슨 코리아 사옥 앞에서 문화연대회 다수와 한국여성민우회가 공동 주최한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긴급 기자회견 현장에서는 기자회견문 낭독을 포함하여 페미니스트 게이머 로류의 다수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기자회견 사회는 한국여성민우회 제의가 맡았으며 현장 참가자는 약 20여 명이었습니다. 하지만 기자회견이 끝난 뒤 여론은 싸늘한 반응인데요. 현장에서 여성 단체들이 보여준 격양된 반응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지극히 자연스러운 손 동작이 일부 집단의 억지 주장으로 특정 사상의 아이콘으로 둔갑하고 그것을 빌미로 노동자에 대한 악성 소비자들의 사이버불링, 사상검증, 갑질이 이뤄지고 기업이 그걸 승인하고 부추기며 노동권을 침해하는 이 상황은 설명하기 난감하고 우스꽝스럽기까지 합니다. 메이플스토리 지금 테마카페랑 테마파크 이런 거 준비하고 있죠? 이런 거돈 써줄 여러분의 고객층이 누구일까요? 이렇게 여자를 싫어하고 골라내고 밥줄을 끊어도 여성 게이머가 메이플 테마파크 가서 돈 써줄 것 같아요? 0.1초간 지나가는 자연스러운 손의 움직임을 증거라고 우기는 주장이 통한다면 그 누가 이 혐오몰이에서 벗어날 수 있겠는가? 이러한 혐오몰이는 모든 페미니스트, 여성을 위협하며 이들에 대한 실질적인 폭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더없이 위험하다. 발언이 끝나고 단체와 기자들의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했지만 여성 단체들은 황급히 기자회견을 마무리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일부 기자들과 단체의 마찰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어떤 취재진을 향해서는 이상한 사람이 왔다고 소리치자 경찰이 막아서며 약간의 몸싸움도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또한 해당 모습을 현장에서 보고 있던 사람 중 일부는 넥슨 사옥 현황이라는 사진을 올리는 사람도 있었으며 5분 만에 기자회견이 끝나고 부랴부랴 떠났다고 말하기도 하였습니다. 실제 질문하기 위해 다가간 기자들을 향해 단체들은 질문받지 않습니다. 전화로 하세요, 나오세요, 대답하지 않겠다는데 왜 자꾸 질문을 하죠? 등 기자들의 질문을 모두 받지 않았습니다. 질문을 막는 이유에 대해 묻자 답할 생각이 없다, 여기서 답해야 할 의무가 없다라고 말하면서 기자들과 10여 분간 큰 소리가 오갔습니다. 본인들 말만 할 거면 그냥 SNS 등의 입장 표명 영상 업로드만 하면 될 일인데, 굳이 추운 날씨에 수고스럽게 넥슨 사옥까지 가서 기자회견은 왜한 걸까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할 수가 없네요. 이번 기자회견장에서 칼부림 테러를 벌이겠다는 인터넷 게시글이 올라옴에 따라 현장에서는 경찰 다수가 대기하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한편, 페미 논란의 주체인 넥슨의 외주 제작사 스튜디오 뿌리는 29일 현재도 홈페이지 접속이 불가능한 상황이며, 넥슨 게임을 하는 유저로 보이는 누리꾼은 뿌리가 야반도주했다라고 하며 28일 점심시간 때부터 뿌리 사무실의 현재 상황이라며 시간대별로 올리기도 했습니다. 뿌리는 두개 층의 사무실 공간을 두 개를 나누어 사용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한 층에 있는 사무실은 안내 표지가 없어진 상황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이번 논란으로 애꿎은 곳에서 하소연 아닌 하소연을 하고 있는 상황도 있었습니다. 한 누리꾼은 페미 때문에 여자들 더 손해보는 것 같은데? 라고 말하며 본인의 부서만 해도 이력서 올라오면 여대는 다 걸러버림이라며 말하기도 했습니다. 넥슨 직원으로 보이는 누리꾼은 메이플 6차 스킬 전부 검수하는데 하나하나 교묘하게 다 박아놨더라. 장난하냐? 일요일 새벽부터 CX 이게 뭐 하는 짓이냐? 이래놓고 내일 회사 앞으로 시위를 와? CX를 작성하며 격앙된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논란의 주체 뿌리는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할까요? 또한 페미 논란의 대선은 앞으로 또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궁금해지네요.